대학 여대생 3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10명 중 5명꼴로 자신이 뚱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뚱뚱하면 주변 사람들이 봐서 막 이렇게 좀 민폐 끼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배고픔을 참고 이런 거보다 그냥 다이어트를 길게 하면 스트레스가 좀 많이 받고요. 다이어트하면 좀 머리카락도 빠지는 것도 있고. 쉽고 빠르게 살을 빼준다는 유혹은 그래서 너무나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몇 킬로 빠졌던 게 그게 있으니까 자꾸 이게 나도 모르게 나게 의존하게 돼요. 돈은 돈대로 날리고 몸은 몸대로 막 형태 여기저기 형태 남고. 뚱뚱하고 정상이고 가릴 것 없이 너도 나도 다이어트에 매달리는 다이어트 공화국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다이어트 시장 규모는 1년에 약 1조 원에 이릅니다. 김수정 기자, 살을 빼려고 병원에 갔다가 도리어 그 병을 얻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문제 아닙니까? 네. 그런데 병원에서 도대체 어떤 약을 처방하길래 멀쩡한 사람이 살을 빼려다가 몸이 망가지는 겁니까? 살을 빼는 약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방 흡수를 막는 약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방 섭취가 서양인들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효과를 크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가 식욕을 억제하는 약인데요. 의사들은 주로 이 약을 쓰고 있습니다. 네. 작년 7월 28일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 단지. 오후 2시쯤 조용하던 아파트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아파트 4층에 살던 한 젊은 여성이 아래 잔디밭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저희 라인이어가지고 흉하는 소리 나가지고 내다봤더니 떨어져서 가서 엄마들 막 소리 지르고 막 하나만 또 관리실로 뛰어가고. 23살의 이은영 씨.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왼팔과 골반, 갈비뼈 한 대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도대체 그날 은영 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대학을 졸업한 뒤 3년째, 마땅한 직장을 찾지 못해 고민하던 은영 씨는 작년 5월 엄마 친구로부터 귀가 솔깃해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살을 잘 빼주는 병원이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166cm에 89kg의 그녀는 뚱뚱한 몸 때문에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던 참이었습니다. 너무 잘 안 빠지고 그래서 어느 엄마 친구분이 가서 이제 많이 뺐다고 그래서 이제 너도 엄마 가봐라 그래서 갔는데 작년 5월 8일 처음 동네 산부인과를 찾은 은영 씨는 키와 몸무게를 잰 뒤 그날 바로 비만 치료약을 처방받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효과는 바로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그것도 이제 살도 막 빠지고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그냥 기분도 좋고 막 그러다가 막 그리고 또 활기차지더라고요. 사람이 더 많이 움직이게 되고. 약을 먹은 지 두 달째. 약을 먹기 전 89kg이었던 몸무게가 62kg까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살만 빠진 건 아니었습니다. 약을 먹은 뒤 2주쯤 됐을까 얼굴에서 시작된 피부 발진이 점차 온몸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먹은 지 5주쯤 되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빨간 반점이 퍼져서 집 밖으로 나가기도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피부가 완전 막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지 언니가 피부과 가라 해. 피부가 어느 정도였나요? 무슨 표현을 못해요. 막 이렇게 갑자기 막 이렇게 뿔긋뿔긋뿔긋 해지는 온몸 전체가. 약을 먹은 직후부터 시작된 불면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많이 잡았자 하루 2시간. 식욕도 계속 떨어졌습니다. 속이 메스꺼려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약 처음 먹고 한 일주일 정도는 뭐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계속 태한 느낌이에요. 그냥 태한 느낌이고 속 더부룩하고 뭐 심장 뚱뚱거리니까 뭐가 이렇게 결국 보다 못한 어머니와 언니가 약을 끊어보라고 권했고 은영 씨는 9주 만에 약 복용을 중단했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은영 씨가 하루 종일 잠만 자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운이 없다며 방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고 툭하면 짜증을 내기 일쑤였습니다. 그냥 다짐 다툼도 안 하고 괜히 신경질 안 부리기 위해서 화도 안 내고 뭐 기분이 굉장히 좋다고 갑자기 막 화도 내고 뭐 우울해지기도 하고. 사건이 일어난 건 약을 끊은 지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은영 씨는 그날도 오후 2시가 다 되도록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침에 운동을 갔다 오니까 계속 누워 있고 그때 약을 끊은 상태에 누워 있더라고.
약을 먹을 때는 기분이 좋으니까 청소도 막 하고 했는데 약을 끊고 나서부터는 누워있더라고. 그 지금 여자애가 2시가 되도록 누워있으니까 부모로서는 안타까우니까 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아 진짜 그랬던 게 그. 그 말을 들은 은영 씨는 곧바로 방 앞에 베란다로 향했고 말릴 틈도 없이 바깥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잠깐 사요, 잠깐, 진짜. 하지만 은영 씨는 자신이 그때 왜 그랬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게 이해가 안 돼. 후회라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내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뭐 이런 생각보다는 이게 나였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가족과 친지들은 은영 씨가 먹었던 비만 치료약이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약 먹기 전에 이제 저걸 보면은 화내는 일이 거의 없어요. 항상 웃으면서 밝게 사는 애인데 약 먹으면서 애가 이제 돌변해 버린 거예요. 은영 씨가 먹은 약은 도대체 어떤 약이었을까? 은영 씨는 작년 5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9주 동안 하루에 많게는 8종류의 약을 복용했습니다. 먼저 은영 씨가 9주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먹었던 염산 플록세틴 캡슐. 우울증 환자들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이른바 항우울제입니다. 약간 우울한 사람들을 좀 이렇게 기분을 좋게 하고 약간 흥분시켜줄 수 있는 그런 작용도 있으면서 또 다른 작용이 어떤 게 있냐면 식욕을, 과잉으로 식욕이 증가된 사람을 억제시키는 작용이 있어요.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약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사람에서는 자살의 위험성이 보고가 됐었습니다. 은영 씨가 복용한 또 다른 약은 펜디메트라진. 향정신성 의약품, 즉 마약류로 분류되는 식욕 억제제입니다. 향정신성 식욕 억제제의 부작용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고혈압과 심장 판막 질환, 불안감, 현기증, 불면증, 그리고 드물게는 정신장애까지. 이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도 필요할 경우에 한해 4주까지만 쓰도록 권고하고 있는 약입니다. 은영 씨는 감기약도 매일 먹었습니다. 식욕을 줄이고 몸 안의 열량도 빨리.